인터넷이 거실에 연결됐네요? 방으로 연결됐나요? 여기도 돼요. 여기도 돼요? 방도 되고? 네. 두 개 다 돼요? 방도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한 군데만 돼서 공유기 꽂고 사용하거든요. 일단 조원동에 있는 투룸이고 오늘 계약한 방입니다. 천에 관리비 포함 80. 2m 90이니까 거의 3m 되네요. 3m에 3m씩. 많이 크네요, 다시 보니까. 3m랑 3m 40이면 최근 건물 중에서 많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저 창가에 있는 거, 커튼 거리가 아니고, 혹시 온 라인이. 너무 무거운 거라도. 네. 2m? 네, 똑같다. 80입니다. 네. 아니, 빨리 거리가 밤마다 아마 이렇게 2m 80에 2m 20, 28, 2m 30이네요. 2m 30. 냉장고 있고. 많이 크네요. 이렇게 해서 2m 20이라 여기도 침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가 신축 두 번째고, 천에 관리비 포함 80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 계약을 해서 나중에 한 2년 뒤에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화장실은 조금 푸른치고 좀 작긴 한데, 그래서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천에 80으로는 아주 괜찮은 편이죠. 신대방역하고 부디어 사입니다. 항상 이런 게 있진 않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전자레인지까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에어컨을 바꿔요.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